하고 있습니다. 킥오프로 양 팀의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. 파란색 유니폼이 썬더스 B팀이고요. 빨간색 유니폼에 오비스 선수 김준석. 네, 썬더스 팀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썬더스 매 경기에 나오고 있거든요. 예. 첫 번째 득점을 성공시키고 있는 오비스입니다. 예, 골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패스로 골이 플레이하는데 가장 큰 신감이 되고 있습니다. 골밑에서 2점 성공시키고 있는 황서진 선수였고요. 황서진 선수가 오른쪽 다시 한번 보시죠. 앞선 장면이었는데 이 동작을 좀 플레이를 지켜보고 계시고요. 뒤쪽에서 번호 자신이 직접 올려놨습니다. 예, 확실히 번호 선수는 쇼맨십이 있어요. 지금 관중석을 향해서 이 장면이죠. 다시 한번 보시죠. 3명까지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다. 네. 앞쪽으로 빠르게 속공 찬스인데요. 마무리 지어줬습니다. 네, 지금도 보통 김준석 발전기랑 보시면 뚝 뛰어놓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여유 있게 이제 어시스트를 받아서 골과 연결하는 모비스의 속공 장면 시키긴 하는데 네. 어렸을 때는 이제 오 돌아섰습니다. 권호. 어허! 또 관중석을 의식하고 있어요. 아 지금 권호 선수 플레이가 아닌가 싶은데요. 권호 선수 네, 돌아서는 동작 이후에. 그 이제 3-4학년 베스트 오브 베스트 확신하는 거죠. 남쪽으로 오베드 패스 1골 들어가면서 보너스 원샷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이신행 선수입니다. 삼성 썬더스 선수들은 참 제가 봤을 때 본인이 듣는 친구들보다 옆에 주변 친구들이 네. 더 좋아하고 예, 더 기뻐하네요. 그렇습니다. 정말 깔끔하게 보너스 원샷을 만들어냈었던 이신행 선수였습니다. 쪽에서 드리블 유현서 정확합니다. 예, 유현서 선수가 패스를 잘 연결해주면서 예, 실관 선수가 송경준 선수였죠. 보시죠. 수비수 두 명을 따라붙게 만들어놓고 반대편에 있어서 송경준에게 정말 부럭부럭 자라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밀고 들어가면서 두 점 올려놓습니다. 오비스가 23득점까지 성공을 시키고 있습니다. 23득점까지 하면서 썬더스의 작전 타임을 오비스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이런 질문을 받는데 예.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더라고요. 일단 다 전부 다 작습니다. 골 밑에서 정확합니다. 지금 오비스의 9번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우유를 항상 제 입에 달고 있었다 이런 기억밖에 없거든요. 아 예, 한성선수의 백승선수였습니다. 선수 사이를 자존심 싸움이죠. 네, 30점까지 가서 칠 수는 없거든요. 멀리서 던져봤습니다만 29-13으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. 모비스와 삼성 썬더스, 삼성 썬더스와 모비스의 경기 20.